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구를 잘 가지고 노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분 때문에 요즘 그 신유랑 박상철 형님이랑 박구인 형님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이 대세죠, 대세죠, 그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많이 밀어 주셔서 대성했습니다. 박서진 씨의 무대입니다. 아이고, 서진아. 아, 춥나, 반바지 입고.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바지. 손 한번 얹으시겠습니다. 일요일의 남자 속에서 나를 얻어주지 밝히니 달릴대로 밤에 구름 가득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길가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고 객석에는 이쁜 분들로 활짝 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첫 곡으로 나팔꽃 인생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제 노래 미러미러 한 곡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앵콜 안 하셔도 할라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한 분도 자리를, 그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해요. 머리가 짧아가지고 그래요. 한 번 더 가시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옆에 붓꽃도 활짝 피어있고 유채꽃이 엄청 이렇게 피어있더라고요. 엄청 멋있어가지고 야, 이런 좋은 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번에는 신나게 제가 방송에서 보면 박구현 선배님이랑 박상찬 선배님이랑 함께 장구 치는 모습으로 많이 인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상찬 선배님의 항구의 남자, 박구현 선배님의 나무꾼 이 두 곡을 신나게 장구 치면서 들려드릴 텐데 항구의 남자 노래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항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앉아 계신 분들은 어리둥절 하실 텐데 이분들은 맨날 집 버리고 돌아다니는 분들이라서 이거 이해할 거예요. 자, 앉아 계신 분들만 항구의 남자는 좋습니다. 항구의 남자 나무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제곱하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앵콜 해주시니까 진심으로 뭐 감사드리고 복 받으세요 진짜.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아까 전에 그 사이버거 하시는 분이 시끄러워요. 사이버거라는 분이 올라오셔 막 이렇게 분위기 띄우니까 엄청 잘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위기 한번 저는 못 만들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러면 신나게 메들리 들려드릴 텐데 신나시는 분은 일어나서 춤을 추시거나 박수를 힘차게 치시거나 노래를 큰 소리를 따라 불러 주시는 분에게는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못 일어나게 해요? 못 일어나게 해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앉아서 엉덩이만 흔드세요. 그럼 앉은 상태에서 박수 치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신 분에게 선물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 드리냐면 보르네오 가구에서 최고급 원목으로 제작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준비되셨어요? 갑시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서진 군이었습니다. 잘하는 기라 엄마 보통이 늦는다.